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리굿입니다. 박수 주세요. 같아서 좋고 그리고 되게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마지막 무대였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를 보러 남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방금 들려드렸던 곡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오오라는 노래고요. 저희가 다음에 준비한 노래가 멜로멜로라는 노래입니다. 다들 아시면 호응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네. Get me on the brand new play. Give it to your look at a dolly man. Yeah.
정말 멋진 또 무대 보여주셨습니다. 예쁘죠? 네. 네, 제가 봐도 너무너무 예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라서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베리굿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받은 선물 중에 어떤 걸 제일 원하셨나요? 어떤 선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네, 원했던 선물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희왕 카드. 유희왕 카드? 그걸 박스로 10개를 받고 싶었는데. 와. 네. 받았어요? 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으셨어요? 대신 게임기를 사주셨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저도 닌텐도 게임기 되게 좋아해가지고. 닌텐도, 네, 네, 일본. 아, 뭐 있지? 그 딱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니, 뭐 게임 할 수 있죠? 네. 네. 네, 저는 핸드폰에 강아지 게임 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는데. 아이패드? 아, 네, 맞아요. 그 폰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부모님께 사달라고 했는데 그냥 강아지를 사주셨어요. 어, 진짜요? 진짜 강아지를? 네. 오, 더 좋으셨나요? 어, 네. 오. 그럼요. 좋으셨구나. 마지막! 네, 또 말씀해 주시죠. 어, 저는 제가 그 마론 인형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매일매일 그 인형을 너무 많이 사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어느 날 혼나게 된 거예요. 아빠가 너무 많이 샀다고. 그래서 인형 옷을 이제 아빠가 바꿔가지고 옷으로 계속 사오셨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 아버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내가 딸인데, 네, 이제 딸한테 막 뭔가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제가 아버님 마음을 좀 이해하지 않았나. 네. 네, 싶습니다. 저 기억나면 선물 하나 더. 어떤 거? 텔레토비. 텔레토비 입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옷이 옷? 네, 그거는. 아, 이게 네, 텔레토비 해봤어요. 옷이 있어? 텔레토비 빨간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는데. 아, 동생이랑 같이. 어, 일자로 돼 있는 옷을요? 네. 오, 네, 그렇군요. 그거 입으면은 예, 뭐 편하게 할 것 같아요. 예, 다니기. 그렇다면 이제 오늘 놀라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엄마 아이들한테요? 네. 과자 이런 거 많이 먹지 말고 키 많이 커라. 과자를 먹지 말라고 해서 예, 우리 안 먹기가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몸에 나쁜 그런, 네, 자극적인, 맞아요, 과자 말고, 예, 몸에 좋은 거 최대한 좀, 예, 많이, 네, 먹어라. 먹어라. 네. 무엇보다 우리 꼬마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다 하고 해보고 싶은 거. 네. 네, 나중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또 해봐야 돼요.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 뭔가를 할 때 좀 그거 하지 마!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
아빠가 옆에서 도와줄게. 엄마가 앞에서 옆에서 뭐 붙게 한번 열심히 해봐라고 길을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베리굿과 함께하는 마지막 무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저희 다음 곡은요, 푸사가라는 곡이고요. 푸사가랑 또 이어서 달빛 아래 춤을이라는 곡을 보여드릴 텐데, 많이 추우시죠, 여러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최대한 이렇게 손을 위로 막 올려서 호응을 많이 해주세요.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아, 이렇게 하면 안 춥나요? 좀 덜 추워요. 네. 좀 덜 춥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소리를 내세요. 죄송합니다. MC분이. 자, 오늘 우리 행사의 마지막 엔딩 무대를 지금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리굿의 무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누가 너무 예뻐요! 어두운 그림자 속 숨겨진 말 밤하늘 구름 속에 감춰진 말
지금까지 끝끝 베리굿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리굿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자, 도시 꼬마들의 행복한 축제 이런 것으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